안녕하세요. 소득별 원천징수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원천징수하는 방법 중에서 반기별 납부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과 신청 방법, 포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득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매월 지급한 달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매월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절차가 복잡하고 번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반기별로 모아서 6개월씩 한꺼번에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기별 납부 승인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직전 과세 기간에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 징수 의무자나 종교 단체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단 금융업과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라서 매달 원천 징수를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상반기에 급여는 그 다음 달 7월 10일에 그리고 하반기에 급여는 그 다음 달 1월 10일에 원천세를 6개월치씩 묶어서 신고를 납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반기별 납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적용이 가능하시고, 하반기 내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반기부터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1월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내년 상반기부터 반기별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상단에 신청 제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민원 유형의 승인을 선택을 하시고 민원명 찾기에 원천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반기별로 신고 납부를 하시다가 자기가 이제 매월 신고하는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포기가 가능하신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신청 제출 화면에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포기가 가능하신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기에 시작 첫날부터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원천 징수 내역을 반기별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반기별 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은 매월 원천 징수하는 납부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은 2월 급여를 지급을 할때 하셔야 되고,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동일하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단 원천징수에 대한 신고 제출은 일단 연말정산 한 금액까지 포함을 하셔서 상반기에 해당하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을 연말정산 신고 후 원천징수 신고랑 함께 정산을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연말정산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1월부터 2월까지의 원천징수 했을 때의 금액을 초과를 하셔서 환급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신고한 다음에 환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